닥터 리포트입니다. 만성 콩팥병 환자가 2015년 17만 명에서 2019년에는 25만 명으로 4년 새 46%나 급증했습니다. 만성 콩팥병의 단계가 진행되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정상인보다 10배에서 30배 정도 높아집니다. 만성 콩팥병의 진단과 치료법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만성 콩팥병 환자는 2019년 약 25만 명으로 2015년 17만 명에 비해 4년 사이 46% 급증하고 있습니다. 만성 콩팥병이 진행하게 되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우리 몸속 물질들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요. 빈혈이 발생하고 뼈가 약해지고 혈압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투석이나 콩팥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의 원인은 당뇨병, 고혈압, 콩팥 자체의 질병인 만성사구체 신념순으로 특히 노인 만성콩팥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정상인보다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더 잘 발생하고 만성콩팥병의 단계가 진행되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정상인보다 약 10배에서 30배 정도 높아집니다. 만성콩팥병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증상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건강검진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관찰되는 경우 신장내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 만성콩팥병은 간단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로 진단할 수 있지만 콩팥 자체의 질환인 사구체 신념을 제외하고는 만성콩팥병 자체를 호전시키는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.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싱겁게 드시고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줄이고 주 3일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혈압, 당뇨, 사구체 신념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하는 것입니다.